네, 오늘은 연금 개혁과 관련된 내용 알아볼 텐데요. 정치인들에게 연금 개혁할 의사 있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한 가지씩 좀 찾아보려고 뭐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뭐 여러 가지 바쁜 것 같기는 해요. 네. 뭐 김포 서울로 편입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네, 이슈가 거기로 이제 매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중 하나 또 이제 정치권의 또 하나의 화두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연금 개혁인데요. 네. 매 정권마다 연금 개혁 하겠다라고 얘기는 해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부터 인기가 없어도 3대 개혁하겠다. 그러니까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요. 연금 개혁 특히나 이제 국민연금을 손을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는 한국이 이제 초고령 사회 진입 임박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수준. 이게 우리나라가 고령 초고령 사회 진입하는 비율이 이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예요. 네, 우리는 뭐 항상 이런 거는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OECD 국가 가운데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출산율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0.7명 2024년 기준으로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2030 세대, 그러니까 MZ 세대들한테 노후 수단으로 어떤 것을 좀 살피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10명 중에 6명은 그래도 국민연금이 주 노후 수단이다라는 그러한 통계 결과도 나오긴 했는데요. 네. 어쨌든 이 국민연금이 공적 연금으로서 이 국가가 좀 노인의 이제 든든한 노후를 책임지는 그런 수단인 것은 부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문제 같은 이제 경우는 연금 기금이 맞아요. 고갈될 위기다. 오랫동안 들어온 그런 네. 수건 고민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세대로 한다면 1990년생부터 나 못 받는 거 아니냐 이건데 뭐 국가가 망하지 않느냐 못 받지는 않아요. 뭐 부가식으로 적립을 해서 재정을 어떻게 조달을 하는 그런 방법들은 있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청년층 사이에서 이런 우려나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1986년에 국민연금법이 최초로 이제 공포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부터 이제 뭐 미비한 점 그리고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두가 돼 있고 사회적으로 인식이 확산이 돼 있는 상태여서요. 이 학계 전문가들 입장도 봤을 때 어쨌든 이 연금 개혁은 늦추면 늦출수록 미래 세대가 손해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뭐 사회 이 세대별 소득 재분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 어떤 좋은 방식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는 지속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연금 개혁을 한다고 뭐 새 정부마다 처음엔 다 이야기를 하지만 네. 이제 부담감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개혁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걷고 오랜 기간 더 내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될 텐데 자 일단 이 연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용어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조금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좀 짚고 가야 할 개념들이 있다면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보험료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에 내가 얼마를 내느냐. 네.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9%이고요. 두 번째 개념이 소득 대체율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생애 평균 소득 대비해서 노후에 받는 연금의 수령액 비율 지금 40% 정도인 거고요. 수급 개시 연령은 보셨을 때 이제 2034년까지 65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는 이제 출생 연도별로 61세부터 65세까지 이제 지급을 받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어려운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해 봤고요. 자, 국민연금이 현재 9% 보험료율이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달 말에 연금 개편안이 나왔는데 좀 새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달 말에 이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 그러니까 연금개혁 정부안이 발표가 된 건데요. 뭐 새로운 내용들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차등 인상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인상 속도, 그러니까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별로 차등을 두겠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 연령에 도달을 하면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또 수급 개시가 임박한 연령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더 높은 보험료율 인상을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의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수급 연령이 다가올수록 더 많이 내게 하겠다 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보험료율이 만약에 5%포인트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4050 세대 같은 경우에는 5년에 5%씩을 올리는 거고 네. 동시에 이제
2030 세대는 15년이나 20년에 걸쳐서 5%포인트를 인상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설정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인구 구조 변화에 연동해서 수급액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나 기대 수명 같은 이런 것을 보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수급액을 지급을 변동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늘면 연금액을 낮출 수도 있고 수급 개시 연령을 자동으로 늦추게 되는 그런 설정을 두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가 감소된다라든지 기대 수명이 증가하는 만큼 연금을 깎고 있고요. 네.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대비해서 수급자 비율을 따져서 연금을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DB형에서 이제 DC형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용어는 조금 뭐 개인 연금에서 보셨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DB형 저희가 네. 확정 급여형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네. 그리고 DC형은 확정 기여형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소득 재분배 성격이 포함된 DB형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네. 소득 재분배는 기초 연금에 맡기고 국민연금에서는 이를 좀 없애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를 좀 제가 표로 준비를 해봤는데 매달 내는 연금액이 네. 변동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이제 네. 이자나 지금 보시면 뭐 납부 보험료 정부가 정한 이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건데요. 이 DC형 전환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서 말씀드린 자동장치의 가장 확대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DB형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받은 연금액을 확정하고 위험은 좀 국가가 지는 것, 재정 안정에는 좋지가 않지요. 네. 반면 이제 DC형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만 확정을 하고 연금액은 이자, 그러니까 뭐 운용이자라는 정부 지정이자 이런 것을 붙여서 지급을 하는데 위험은 개인이 집니다. 손실도 이제 개인이 지는 형태이니까요. 그러니까 낸 만큼 받아가니까 재정 안정에는 좀 좋은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 가지 좀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약간 새롭게 나온 내용들 세 가지 상황 알아봤고요. 자,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뭐 좀 불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론도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정부가 이제 5차 계획안 내놓은 걸 보니까 네. 보험률 인상 필요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데 인상 필요성만 언급을 했지 구체적으로 언제, 그래서 어떻게 인상을 할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못한 겁니다. 근데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도 네. 우리 공무원들은 바뀌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 관심 갖고 연구해온 공무원들은 계속 그 직에 있었을 텐데 왜 항상 이런 안이 나오면 이렇게 여론의 문매를 막고 좋지 않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묻고 싶어서 이 주제를 네. 가져온 이유가 네.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그래서 이제 5차 계획안 내놓기 앞서서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정부 자문기구가 있거든요. 이 재정개선위원회라는 데에서 보험료를 인상을 뭐 12에서 18%까지 보고 그리고 네. 뭐 소득대체율 인상 이것도 45%에서 50%까지 올렸을 때 재정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수급개시 연령을 좀 상향했을 때 어떻게 될지 전개될지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을 했는데요.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복지부가 정부가 단일안을 내놔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확산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이 정부안을 4개를 내놓으면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결국엔 연금 개혁 못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떠한 단일안을 내놓겠다. 이 철학과 확실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는 단일안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됐었는데 이것을 결국에 네. 내놓지 못했던 거죠. 왜 그럴까요? 뭐 한두 달 안에 개혁안을 내라 이런 것도 아닐 테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을 텐데 네. 항상 이렇게 되는 상황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지난달 말에 이제 내놓은 건 정말 알맹이 없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다. 왜냐하면 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보험료는 뭐 점진적 인상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이제 철학을 확인하는 정도 수준이었고 소득대체율 같은 경우에도 공론화해서 의견 수렴하겠다. 이렇게 또 공을 어딘가에 넘겨버리고 수급개시 연령 같은 경우에도 고령자들 계속 고용이 어느 정도 성숙된 뒤에 그때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네, 뭐 얘기를 좀 무책임하게 걸려요. 느껴지잖아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서 실망감이 좀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건지 사실 진짜 이해가 안 돼서 오늘 4시에 그래서 저희가 신유래 이슈메이커 통해서 이 김성주 민주당 의원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분이 지금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이 김성주 의원 같은 경우도 오히려 후퇴한 안을 내놓은 것 같아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가장 핵심적인 이 재정 안정성을 위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 18개의 시나리오만 나열돼 있더라고요. 그 지난 정부 때는 4개의 사재선 다형을 내세웠다고 반대했던, 비판했던 그 현재 국민의힘이 지극히 그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 게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정부가 먼저 하겠다라고 한 게 모수개혁,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큰 틀은 유지를 하고 핵심 변수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변수를 조정하는 거를 하겠다고 하고, 국회가 이제 구조개혁을 하겠다, 틀을 고치는 것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미비점이 있었다고 지적을 하거든요. 영상 또 한 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래 이제 국회 연금 특위를 여당의 요청에 의해서 야당이 받아준 거거든요. 그때 정부는 뭐 모수개혁 중심으로 안을 제시하고 국회는 그보다 더 큰 틀에서의 구조개혁 방안을 모색하자고 하는 게 당시에 제가 제안했던 거고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여당이 모수개혁은 불충분하고 구조개혁 한다는 얘기를 하길래 아니 그거는 네, 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 4시에 신유래 이슈메이커 통해서 만나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연금 개혁안은 어쨌든 좀 용끌 먹게 돼 있거든요. 돈 더 내라는데 누가 뭐 반겨하겠어요. 그렇죠. 뭐 돈 더 내고 아무래도 뭐 기간도 또 길게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내고 더 오래 내라 그런데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 정부의 용기나 용단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뭐 지난 이번 주 이제 저희 방송 출연했던 김성주 의원이 또 거듭 간주를 한 게 뭐 총선 전에 하든 뭐 후에 하든 이 시즌 넘기고 나면 이제 연금 개혁 물 건너가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강하게 좀 동의를 네, 하는 미래 부분이고요. 세대를 위해서 뭐 욕을 드시든 빨리 개혁에 나서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참 여러모로 좀 아쉬움이 좀 남는 행보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향후 진행 상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이제 국회에서 연금 개혁 특위 활동 기한을 6개월씩 결국 연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21대 국회 임기 말인 내년 4월 말까지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특위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와 함께 공론한 위원회, 그러니까 뭐 여론들을 좀 이렇게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설치해서 운영을 두고 논의 중인 상황인데요. 공론화위가 가동이 되면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높고 잡음이 컸던 만큼 좀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시점입니다. 네, 일단 뭐 내년 총선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시안이 나와야 개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